최근 웨이브 오리지널 위기의 X 모든 에피소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웨이브가 상당히 많은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권성우 배우의 코미디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있던 차에 권성우 배우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별로다, 재미없다 이런 말씀 하신다면 저는 과감히 은퇴를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은퇴를 하겠습니다. 아 물론 홍보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지만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드라마를 볼 생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었고 이 드라마를 시청하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드라마를 진짜 볼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돌비비전을 지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시청을 했다가 뭐 끝까지 다 보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FHD 요금제를 써서 돌비비전을 볼 수가 없었더라고요. 참네. 자 여튼 뭐 제가 우연히 시청을 시작을 해서 끝까지 시청하게 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짧다는 것입니다. 총 6부작으로 구성된 드라마인데 각 회차당 30분 내외로 그리 길지 않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청하는 것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죠.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줍지 않게 걸타키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주인공이 왜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벼락거지에 대한 이야기와 왜 요즘 청약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며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인지 왜 내 집 장면이 어려운 것인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리낌 없는 언급과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위트 있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코믹하지만 너무 가볍지 않게 다루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인공이 젊은 세대의 끝자락의 위치에 있어서 그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포지션을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특히나 공감이 되었던 것은 극중 주인공이 동네 의원을 자주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이유가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동네 사랑방 마냥 뭐 의사에게 국민 상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뭐 요즘 한의원들은 뭐 그래서 간다고들 하잖아요. 대학병원 가면 대충 이야기만 듣고 처방만 내리고 하면은 진짜로 진료하는 시간이 1분도 안 되는데 한의원에 가면 일단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니까 거기서라도 위안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로 부부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도 서슴이 없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뭐 거리낌 없는 이야기들이 녹아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사이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특정 브랜드나 회사의 언급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PPL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주식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의 회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어떤 종목을 구매하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LG 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LG를 산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드론기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드론기가 위기 X에 뭐 PPL 했을 리는 뭐 없잖아요. 뭐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떤 걸 많이 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 러닝타임이 225분으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권성우 배우가 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앞으로도 권성우 배우의 코미디는 믿음을 가지만 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이 의사 역할로 이 성동일 배우가 나오거든요. 이 권상우와 성동일 배우 영화 탐정에서 케미를 맞췄던 두 배우인데 이 드라마를 연출한 분도 이 탐정을 연출했던 감독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정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드라마도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